네, 안녕하세요, 꽝이 여러분, 헌터 꽝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닥치는 대로 해루질에서 잡히는 해산물을 먹어보자. 자, 여러분, 오늘은 닥치는 대로 해루질을 할 건데, 해루질을 하기 전에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광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광고를 받았는데 어떤 광고냐면요, 낚시 관련 광고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 영상 보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닥치는 대로 해루질 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은혜랑 같이 가요. 렛츠 고. 가자, 은혜야. 잘 가. 가자. 사람들이 너 안 나오면 이제 안 본단 말이야.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닥친 대로 해루질 굉장히 오랜만에 하러 왔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잘 잡는 사람 데리고 왔어요. 하이. 하이. 오늘 은혜가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성훈아 먼저 해결 좀 부탁해.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파도도 없고 굉장히 잔잔한데 이런 날 돌게들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돌게 좀 많이 잡아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좋아하는 해삼. 러시아 레삼도 바로 한번 잡아가지고 추배를 해볼게요. 이게 뭐야? 뭔데?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뱀? 이거. 아, 이거 저거. 왜 그래? 아, 벌레. 너 벌레 안 무서워하잖아. 왜 연약한 척 해? 아니, 귀에서. 귀로 먹잖아. 와, 이거 봐. 큰일 났다, 은혜, 이거. 뭔데? 오늘 생물 없는 날이다. 간혹 이럴 때가 있어. 파도는 너무 잔잔하고 좋은데, 물이 많이 빠져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잔잔할 뿐이지. 이런 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날이에요. 집에 가겠는데, 큰일 났네, 이거. 광고 영상 찍어야 되는데. 군소 있다, 오빠. 어디? 야, 이거 광고 영상이라 군소 먹으면 안 돼. 아, 군소 아니네. 뭔데? 벌. 아, 너 진짜 다 죽었다. 우리 물놀이 할래? 미안해. 근데 어떻게 군소랑 놀이를 헷갈리냐 진짜. 네가 군소 남편 맞냐 그러고? 잠시만요. 해삼. 어디. 너 안 보이지? 너가 찾아봐. 내가 찾아볼게. 이거 사이에 있는 거 해삼 아니야? 아, 나무다. 아, 짜증나네. 야, 내 요 고동이라도 다 쓸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한번 이렇게 두둑 해봐. 재밌을 걸 근데. 여기로 다 빠질 것 같아. 아니, 빠져도 그냥 해봐 한번. 재미로 잡는다 생각하고. 오, 어때? 어때? 다 빠졌어, 야. 좋은 일 한 거야. 방생한 거잖아, 맞지? 자, 이게 족대만 조금만 작았어도 이렇게 둥 하면은 다 빠져요. 재밌네, 그래도 잡는 거 같네. 야, 고기다, 고기. 야, 고기. 꽤 커. 여러분, 보이시죠? 야! 아, 꺼려, 리바르게. 오, 고기. 아까 어디? 그거구나. 그래. 오, 고기. 야, 다 되지 마라. 야, 카메라 있을 때 하라고. 왜? 아, 목이 있나 봐. 야, 은혜, 고기. 줘봐. 해봐. 잡았어? 다음 기회. 큰일 났네, 오늘 해삼도 없어. 여러분, 만약에 오늘 못 잡잖아요. 그러면 내일 낮에 다시 와가지고 참돔 한번 잡아볼게요. 요새 또 낚시로 참돔이 나온다거든요. 야, 너 뭐 잡아? 야, 뭔데? 물고기 있다. 뭐라고? 물고기 있다고?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야, 은혜, 일로 와봐. 네가 이거 다 흙탕물 해놔서 나 여기 안 보여. 손 잡아. 뷰티풀 갓. 분위기 다 깨버려. 은혜야. 은혜야, 인사해. 내 어릴 적이야. 어때? 작다. 작지? 뭐가 작은데? 로. 자, 여러분, 새끼 개군소입니다. 만져주다. 오, 만져주니까 얼굴 핀다. 좋지. 오. 아우, 벌레 재밌네. 근데 여기 성게 있네. 여기. 보이지? 여러분, 이거 돌 같죠? 근데 해루지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돌 같지 않고 성게로 보입니다. 그거 반대로 따시지 않을까? 와! 자, 여러분, 요게 바로 제 영상에 많이 보여드렸죠? 보라성게. 그렇지, 보라성게입니다. 왜 보라성게냐면 이렇게. 보라색이요. 땡! 보라해서. 저렇게만 씹을게요. 자, 이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요. 보라핀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성게라고 하고, 여기 끝에 아주 미세한 독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수욕하실 때 맨발로 안 밟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거의 돌이나 암초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래바닥에선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조심히 가라. 얘도 먹으면 맛있는데,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저거 먹으면 뭐예요, 여러분? 야만인. 아무리 광고라도 저건 안 돼요. 내일 참돔 잡을 거예요. 아이고, 헌터팡 어린 시절아. 아이고. 아이고, 이제 다른 데 정착해 저 멀리 둥실둥실 가죠. 우와, 이게 뭐지? 뭔데? 야, 은혜, 줘봐. 야, 저거 물고기야? 아니요, 파이프네. 아, 나 진짜인 줄 알았어. 너도 와, 알지? 와, 너도 목소리. 왜? 너 너무 초심 잃었다. 아, 불 쓰세요. 야, 상상. 오, 잡아. 잡았다. 어? 어디에? 으이, 씨부름. 아, 광고주. 야, 광고.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광고주분이 외국인이셔. 아, 씨부름. 영어 버전 하나, 둘, 셋. 야, 다시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웃어줬다. 자, 여러분, 근데 원래 지금 돌개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아직 수온이 조금 더 따뜻해져야 돌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온 따뜻해지면 돌개들이 진짜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돌 한번 들춰봐요. 자, 돌 한번 들춰볼게요. 여러 없어요, 리발. 야, 고기. 은혜야, 줘봐. 아, 뭐... 안 돼. 이 돌 밑으로 왔어요, 여러분. 아, 이거 민물이었으면 맨손으로 잡는데. 은혜야, 좀 줘봐. 일로 와봐. 은혜야, 너 어디 있니? 너 진짜 리진다. 가만 안 둔다, 진짜로. 너 때문에 지금 고기 놓쳤어. 야, 저 무슨 고기지? 놀래미인가? 오, 계속 숨어요. 보이시죠? 쫓아갈게요. 한번 문거 안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혜 저랑 결혼했잖아요. 오케이. 순간이동은 어쩔 수 없어요. 저렇게 손 오고 후회해요. 야, 은혜야. 너 지금 계속 허탕 칠 거면 쓸쓸 줄래? 나 이미 조금 잡을 뻔.
엉덩이 한 대만 차도 되냐? 이 주먹으로 엉덩이 개세게 때려도 돼? 아, 나 바빠. 아, 아 바빠. 바쁘면 알겠어. 너 쫄짱 개 잡는 연습부터 해라. 움직이고 있으면 잡아. 야, 여기 박혀 있다. 쟤 잡아. 아, 무서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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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나와 있어. 여기, 여기. 눌러, 눌러. 몸을 눌러. 물려도 안 아파, 물려도 안 아파. 그렇지. 그렇지. 아프던데? 아, 어, 아파. 아, 진짜 오늘 아무것도 못 잡겠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아니, 왜 험한 길로 가서 오뚜기처럼 비틀거리냐고. 이거 들어볼게. 잘 봐. 야, 걔 저 크다, 맞지? 너가 잡을래? 예? 어. 아! 네, 여러분, 광고인데 쫄창게 잡아서 되겠습니까? 참돔 잡아야죠. 아, 나 진짜 의존하는 거 참. 널 누르고 올라가겠어, 정상으로. 그래서 내 채널을 먹으려고 하는군. 어, 광고주님 부탁드려요. 광고주님께 한마디 해. 저한테 따로 메일 주세요. M-E-L-O 네이버. 너 멜로 영화 개 싫어하잖아. 너 액션 좋아하잖아. 감정 다 메말라가지고. 아니 그거 엄청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만든. 아 첫사랑 딱 할 시즌에. 아니 근데 너 뒤질래? 누구냐? 아 손 넘었네. 아 죄송해요. 은혜 입에서 손 넘었다는 말 처음 나오거든요. 은혜 이거 마지막 돌 하나만 들춰보고 없으면은 여러분 석축으로 갈게요. 없네요. 야야야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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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싸대기? 뭔 싸대기? 네가 잘못했는데 뭐? 그게 뭐야? 아 잘 못 나왔다. 그게 뭔데? 잘 못 나왔다. 뭔데? 아, 잘 나왔어. 가만히 맞아준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없으니까요. 석축에 이럴 때 또 돌개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석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저 여러분 죄송해요.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가다가 이거 개구수 한 마리 봐버렸네. 아이고 잠깐 일로 와봐. 아이고 여러분 지금 이상하게 요즘에 참고서 말고 먹지 못하는 요런 개군소가 많더라고요. 구별법이 참고서는 만졌을 때 보랏빛 나오면은 먹을 수 있는 군소고 얘는 이렇게 만져도 보랏빛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좀 연한 갈색이고 일단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개 같은 냄새가 나요. 다시 꺼줘. 진짜 갈게요. 자 여러분 낮에 해루질하러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해루질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요 낚싯대를 같이 한번 던져놓고 그 다음에 해루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어 가라. 자 이렇게 텐션 완전 딱 빳빳하게 해놓고 오랜만에 주간 해루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은혜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요. 은혜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은혜. 안 나온다고. 뭘 안 나온다고 해요. 아 지금 물 많이 들어왔다 봤지? 아니 어제보다 물이 더 들어왔어. 오오오 고기도 많네. 야, 저거 우리 다 먹을 수 있겠다. 오오오 야 일로와 일로와. 은혜 고기만 보면 또 고기 잡고 싶어가지고 맞지 너? 어. 은혜 이거 조심해. 미끄러서 너 다치면 나 울어. 울기만 하는 거야? 울고 생명보험 렛츠고. 야 이거 왜 은혜야? 개캉구 나왔다 이제. 어, 무서워. 자, 여러분 저기 라카 쪽에 엄청 큰 거 있어요. 그지? 응. 아 근데 오늘의 목표는 라카 쪽이 아닌데. 그럼 뭔데? 오늘의 목표는 물고기야? 어 고기야. 여기 올라가 여기. 그렇지. 그거에 파르쿠 달려. 여러분 사실 지금 일어나자마자 와가지고 은혜가 정전기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 그렇구나. 와 근데 여러분 이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갯강구들이 여기 틈에 많거든요. 제가 갯강구 먹은 거 다 노딱 돼가지고 이제 갯강구 안 먹으려고요. 갯강구 한번 드셔보실? 아 뭔가 말투 왜 저래. 아 왜 나 10대 말투 한 건데 실? 한 건데 실? 은혜 여기 저 개 잡아서 처실? 처먹실? 너도 한번 해봐. 너 밀어보실? 미안실. 미안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된다. 어 비 온다. 비 떨어진다. 자 여러분 아 이거 해루질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물도 많이 차고 보면 위에가 야, 이렇게 비 많이 온다. 비 많이 온다. 야 야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너 미끄러 죽어. 죽어보실? 살려주시겠실? 자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여기 젖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발로 가기에는 물입니다.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해루질 종료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루질도 안 되고 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이런 날에는 사실 굉장히 촬영하기도 쉽고 기분도 좀 많이 꿀꿀합니다. 자 그래서 그 꿀꿀함을 달래려고 게임 하나만 할게요. 갑자기 무슨 게임? 자 여러분 제가 광고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바로 게임 광고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그냥 게임 광고라면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게임은요 저랑 굉장히 관련성이 깊은 바로 낚시 게임 광고입니다. 낚시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 너무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광고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자 우선 광고 영상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피싱 클래시는 모바일 게임에서 본 것 중 가장 사실적인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양한 위치에서 낚시를 즐겨보세요. 놀라운 낚시터를 탐험하고 집에서 오싹한 분위기를 즐기세요. 해안이나 보트에서 물고기를 잡으세요. 더 이상 준비의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취미를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낚싯대와 미끼를 업그레이드하여 가장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다른 어부들과 경쟁하세요. 고급 낚시를 위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세요. 낚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주간 대회 및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자신의 클랜을 만들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플레이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해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세요. 화면에 보이는 헌터 F라는 코드를 입력하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물고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별 3개짜리 낚싯대, 1개의 신비로운 미끼, 50개의 행운 파워업,
30개의 웨이트 파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게임 화면의 QR코드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피싱 클래쉬를 다운받으시고 멋진 게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직접 플레이해가지고 제가 고기를 직접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잡은 고기를 또 현실로 한번 끌어와 볼게요. 피싱 클래쉬 눌러봐서 자 여러분, 이렇게 로딩이 되고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캐스팅이란 버튼이 있어요. 요거 그냥 바로 눌러서 고기 잡으면 되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캐스팅! 플라이어 그래! 왔어 체기 지아이 지아이 오 뭐야 힘 왜 이렇게 세 뭐야 지아이 제발 뭐야 참돔 자 여러분, 이렇게 게임에서 현실로 가져온 요 참돔을 바로 추배를 바로 집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오. 야 근데 그거 어리신 분들은 믿는 거 아니야? 뭘 믿어? 게임에서 가져온 거. 연출입니다. 아시죠? 게임 한다고 그 이거 안 생겨요. 연출이에요. 게임에서 그거 거두면은 주는 줄 아는 거 아니야? 연출이에요, 여러분. 게임은 진짜 재밌어요. 근데 연출이에요. 자, 여러분에게서 참돔을 잡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실 고등학생 때 이후로 진짜 게임을 거의 안 했거든요. 너 나 게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은혜랑 6년 만나면서 저 게임 한 번도 한 적 없고 게임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는데 피쉬 앤 클래시라는 게임 광고를 받고 게임을 좀 해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도 좀 계속했어요. 그리고 더욱더 재밌다고 느낀 게 뭐냐면요, 저는 현실에서 막 요것저것 잡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잡을 수 없는 거를 모바일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대리만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요 참돔으로 요리를 할 건데, 자 요걸로 어떤 요리를 할 거냐면, 제가 보통 생선할 때 회로는 잘 안 먹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은 검은도나 뭐 남해나 요런 데서 거의 다 생선을 잡아서 오기 때문에 왔을 때는 이미 죽어서 회로 먹기가 참 애매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요 녀석은 지금 너무 싱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싹 포를 떠서 초대형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요렇게 오면서 피를 다 빼놓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비늘 치고 바로 회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비늘 쳐줄게요. 하나 둘 셋 비늘 치러 가자. 플라이어 그래. 자 그러면 저희가 비늘기 또 은행 하나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도마 치우고 밑에서 한번 아 할까? 알겠어. 여기서 철부터 하라 이거죠? 어. 알겠습니다. 아 내가 할까? 불타오르나 너? 어 내가 할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은 반반 할게요. 근데 그거 알지? 앞면이 쉽고 뒷면이 어려워. 그럼 내가 뒷면? 그래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표를 해주세요. 누가 더 잘하나? 딱 봐도 내가 잘하겠지. 경력이 다른데. 자 일단 비늘 바로 칠게요. 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비늘 싹 다 쳐버렸으면은, 자 여러분 이 참돔도 위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참돔 만질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롯을 다 잘라줍니다. 오야 재밌네. 겁나 잘 잘리는데? 아 뭐야 나 아무것도 못해. 게임도 안 시켜주고. 재밌는 거 내가 다 알거지. 게임 시켜줄게. 너 혼자 어젯밤에 계속 하고 있었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참돔이 동글동글 기워졌으면은 바로 머리 따줍니다. 지느러미 뒤로 해서 라샤 사무라이. 자 여러분 그리고 안에 내장 있죠. 은혜는 요거 칼로 따거든요. 아니 저는 칼 굳이 가위로 이렇게 딱 두 번이면 라샤 이게 고수야. 진짜 안 질라네. 안에 있는 내장을 칼로 이렇게 싹싹싹 긁어내. 와 기름기 봐라. 와 이게 지방이야? 이게 여러분 지방인가 봐요. 자 요것도 딱 해가지고 버려버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피로 빨죠. 그렇죠 긁어줘야 돼요. 여기가 뭐예요 은혜씨? 신장. 그렇죠. 자 이렇게 긁어주고 요거 바로 씻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또야.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회를 떠줄게요. 은혜는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따는 방법을 하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치는 방법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치는 방법이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라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은혜는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엉덩이부터 야베하게 따버린 거거든요. 자 여기 척추뼈 위에를 딱 해서 라삭 사무라이 빰빰빰빰빰빰 빠라라라라 잉. 야 아니, 좋지? 여기 보여줘야지. 뭐를? 아니야 아까워. 하지만 진정한 대결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있죠 갈비뼈. 이야 이거 보세요. 갈비뼈만 지금 딱 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내장막. 이 내장막을 살살 해서 한 40번 정도만 하면.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Y자로 이렇게 딱 빼낼게요. 어? 아 겁질을 베끼고 했어야 됐군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손잡이를 딱 만들어주고요. 여기 밑에 딱 파 겁질은 제가 또 선수입니다. 제가 다른 거 다 못해도 겁질은 아무리 넓어도 이렇게 수확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여기서 바로 뒤집 롯나 깔끔. 요거는 지금 당신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아니야. 방금 거 근데 진짜 인정해. 나도 하면서 소름도 돋는다. 자 그리고 여기 약간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 괜찮지 않아요? 뱃살 다 살리고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1번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려드셔 생선 손질.
자 여러분 이렇게 된 거는 수분이 없어져야 굉장히 맛있게 뻐덩뻐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말아줘. 다음 김은혜 선수 꼬리쪽 먼저 큼 내주고. 오 잘 따네 김은혜 오마카세. 야 넌 진짜 그걸 어떻게 찾냐. 나는 그걸 못 찾겠어. 오 아 여기서 이제 오 와 얘 살수를 안 남기려고 방금 뼈 썰은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오 열렸다 열렸다. 와 여러분 드르륵 소리 들리시죠? 지금 실리콘 타고 있습니다. 와 미쳤는데. 아 2번 선수 도둑이 들어가나요? 자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는 참동. 오늘 참 시끄럽네. 그렇지. 이거 한번 뒤집어 줄래? 이게 너고 이게 너지 이게 너고 이게 나. 오케이 이건 인정. 솔직히 말했어 지금 소름 돋았어 하얀 거 보면서. 거의 너 모차르트 였어 오빠 이거 봐봐. 왜? 엄청 두껍지. 어 그러네. 내가 손질한 부분이 덜 먹었나 봐. 이렇게 두꺼운 놈이었다고? 아니 얼마나 남은 아니 아니 아니야. 와 여기 봐보세요 여기 뼈가 안 보여. 예 치워 치워. 자 이제 갈비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갈비대가 제가 좀 전에 진짜 잘한 거고. 아 어디서 본 거 있네. 그거 누르는 거 봐라. 맞아? 갈비뼈 나갔어? 오 뭐야? 에헤이 아 이거 원래 뼈구나. 잘하긴 하네. 요것도 떼야 돼? 내장마? 어 나는 그거 32번 정도 해서 뺐거든. 너는 몇 번에 하나 보자. 오 한 번에 되게 잘했네. 근데 아직 너는 겁질을 잘 못 뺏겨 내가 알기로. 손잡이 만들고. 그렇지. 자 이제 검색합니다. 어기야기 열아차 외쳐줘. 어기야기 열아차. 어기야기 야 왜 음 바뀌었어? 내 거야. 아 이거 네 거야? 내 버전은 어기야기 열아차 어기야기 열. 야 은혜야 너 되고 있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커? 그지? 아 무거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삭 싸물어. 그렇지. 잠깐만 좀 이상한데? 여기 왜 끝에 이렇게 돼 있어? 아씨 지워봐. 어? 다 있네? 어? 뭐야? 오 자, 여러분 기호 2번 김문혜 선수의 회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2번. 뼈가 달라요. 너 진짜 잘했다. 이게 여기까지 있어. 그래서 원래는 Y자로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가운데 뼈까지 마무리로 잘라주고. 우와 씨. 자 이거 랩킨에 올려주세요 네시. 소중하니까. 자 여러분 이게 기호 1번이고요 이게 기호 2번입니다 아니야. 알았어. 뭔가 내게 더 널찍하고 맛있어 보이지 않아? 내게 더 도톰하다. 왜 이렇게 차이가 커? 자 여러분 이제 이것도 마저 수분을 빼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초밥을 만들려면 단촛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요새 이사오고 나서 여기서 항상 밥을 해줘가지고 밥 되게 잘 하거든요. 구라예요 이빨. 오뚜기 광고를 받을 때까지 이 오뚜기를 쓸 거다. 왜 오뚜기 광고 안 들어와? 광고주분께 한마디에 오뚜기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오뚜기 뚜기뚜기 오뚜기 아 뚜기뚜기 괴롭겠다. 열어버려 들어가라 닫아버려. 바로 2분 30초 뜯었어? 오뚜기 짬밥만 니랑 살면서 6년째 자 여러분 오뚜기 밥이 돌아가는 동안 단촛물을 만들어줄 겁니다. 단촛물이 제로 간단해요. 릭초 밤대로 그냥 언 식초가 세기 때문에 살살 넣어도 됩니다. 아니 살짝 살살 넣으면 살살만 넣으면 돼요. 밥 몰래 살살 내가 아무도 몰라. 넣은지 아무도 모르게 살살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로춧가루가 살짝 섞여있는 럴탕. 럴탕을 좀 많이 이렇게 딱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밥이 다 됐으면은 뜯어봐서 그리고 딱 해가지고 모아버섯. 자 그러고 나서 비벼버섯. 비벼 비벼 줄여줘 비벼. 아 식초 살살 넣는 게 조금 과감했다. 쟤네 다 눈치 챈데. 밥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네요. 안돼 나 먹을 밥 없어. 자 여러분 이렇게 단촛물이 다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맛있는 초밥집 가면은 밥 조금에 피가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도마 올리고 지금 큰 거 네 덩이가 있잖아요. 한 덩이만 쫙 올려가지고 먹고 나머지는 잘라가지고 회로도 먹어볼게요. 자 와우 너무 두껍다. 이거 내 거. 저는 두꺼운 거 좋아하고 은혜 얇은 거 좋아하거든요. 봐봐 이거 회 디스플레이 하기도 얼마나 좋아. 굴리면 디스플레이 되잖아. 나도 썰어볼래. 아 그래. 자 은혜가 이거 하나입니다. 은혜야 너가 그럼 초밥까지 만들어줘. 나 못 만들어. 너 근데 오마카세 친구들 오면 한다며. 그러니까 초밥까지 만들어 봐야지. 그게 아, 맞는 싫어,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 어떻게 써는 거지? 야 미쳤네. 이게 뭐예요. 어 아니 너무 얇게 보고 뜨냐? 아. 아 다시 해볼래. 알았어 하나 더 해봐. 생각해보니까 은혜가 써는 걸 안 배웠네. 이렇게 앞으로 하고. 오, 야 곧잘하네. 너 혹시 지금 뱃살이랑 같이 썰고 있는 거야? 어. 잘했어. 원래 돼지도 비계만 먹으면 맛없잖아 맞지? 이상해. 아니야 괜찮은데요 여러분. 그죠? 예쁘죠? 예쁘다고 해주세요. 예쁘죠? 편육 같아. 야 이거 색다르다 색다르다. 요거는 회로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은혜 그만해. 영상 낭비야. 아 초밥 라텍스 선수처럼 두 개 껴주시고요. 물 묻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안해 은혜 할 줄 안해. 썰기만 못하네. 330원. 은혜 약간 고수처럼 해봐. 다 편집해줘 성훈이가 고수처럼. 아 잠깐만 물을 왜? 너무 안 묻혀. 에이 성훈아 이거 다 편집하는 거 알지? 고수처럼 잘해보여. 오 이거 뭐야 다시 보여줘.
어! 바발 여기 봐봐. 야, 너 진짜 근데 잘한다. 근데 예쁘게. 330원. 어. 몸은 왜 둥당거리는 거야? 바발 흘릴까 봐. 근데 왜 내가 해? 너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아니야. 너가 하는 모습이 더 예쁘잖아. 또 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너무 잘 아는 거 같아. 그럼 잠깐 떨어져 있어 볼래? 아니. 그럼 안 되지. 나 못 살아. 웃고 있던데? 자, 마지막으로 제일 큰 거. 어, 큰 거 너 혼자. 자, 이제 여기에 그냥 초밥을 올리면 뭔가 좀 허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로춘행이를 선사한다. 너 안 해봤지, 이거? 어. 사사사사 톡톡톡 하면 돼. 그렇지. 선수처럼 빠르게. 자, 그리고 여기도 어우 됐어요 됐어요 어우 됐어요 아우 더러워. 이제 여기다가 너가 썰어놓은 거 있죠, 요거를 하나씩 띵띵띵 예쁘게 올려주세요. 오우 야, 나는 그거 이거? 응. 근데 은혜야 너 와사비 안 먹는데 다 했네? 괜찮아. 어? 이 정도는 괜찮아. 어 진짜? 나 어른. 내가 하려고 그랬네. 오우 야 오우 야 오야야 저 큰 거 너무 좋다 덮일 때. 그리고 나머지는 회로 먹으면 되고, 얘는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뭐 덮을 거야? 이거. 그래 그래. 뭔가 꼬리 있는 느낌. 오. 쉐 덮어. 약간 요렇게 꼬리 남기잖아.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돔 일반 초밥 대왕 초밥 회 이렇게 세 개 먹어볼게요. 아 이게 뭐였지? 먹어볼게. 아 만들었습니다. 절었다 절었어. 자 여러분, 일단 은혜가 만든 요 초밥들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옆에 대왕 초밥 사이즈 어떠냐면은 대충 한 요 정도 됩니다.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 아니지. 그럼 오빠 주고 일리과 신고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수고스러우니까 안 되겠지? 어. 자 그리고 회. 근데 여러분 이 회가 너무 기대가 된 게 뭐냐면요, 손질을 할 때 기름이 엄청 묻더라고요. 약간 능성어 느낌에서요. 제가 기름 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부터 먹을까? 내가 이거 만든 것도 말해줘. 아 은혜가 또 요거 쌈장 해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안에 또 뭐 넣었어? 마늘이랑 아~ 고추랑. 자 이거 먼저 맛봐야겠네 그러면. 꼬베르. 야 이거 납품하자. 여러분 요거 두꺼운 초밥,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간장을 좀 좋아하거든요. 간장 딱 찍어서.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제일 쩌는 게 뭔지 알아? 반찬물 비율이 미쳤어. 밥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몰래 넣어서 그래. 살살 넣어서 그래. 살살. 간만에 너무 맛있고 행복한 컨텐츠. 나도 한 번만 줘봐. 너 뭘 줄 거 아니야? 얇은 응? 거. 얇은 거? 뭐 찍어줄까? 간장. 근데 원래 보통 안 먹을래. 이건 샀잖아. 주름주름. 미쳤지? 반찬물 어때? 닥쳐 그냥. 네 스타일 아니구나. 아니 조금만 더 시큼했으면 괜찮아. 아 더 넣었으면 오히려? 응. 아 진짜? 나 오히려 너가 그 반대를 얘기한 줄 알았어. 아 진짜? 어, 제가 짜게 먹고 은혜는 싱겁게 먹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일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너무 딱 좋아. 너무 맛있는데? 너 참돔 처음 먹어보나? 거의 안 먹어봤지? 응. 저는 먹어봤는데 은혜 별로 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니까. 자 여러분 이번에 어 뱃살. 이것도 뭐야? 밥풀인 초밥이야? 응. 아 초밥이야 이거? 어, 일부러 넣은 건데 왜 그래? 아, 되게 살살 났네. 자 여러분 요거 초밥이래요. 초밥. 요거 밥풀 하나 들어가가지고. 자 뱃살 초밥 바로 먹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번에 은혜가 특별히 만든 락장. 어. 아 맛있겠다. 찐인데 은혜야? 초밥. 와 진짜 뭐가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근데 너는 다른 걸 더 좋아할 거야. 이거 완전 기름 미쳤는데? 광어 지느러미보다 훨씬 맛있다 이거. 야 이형 성마 저기 아빠 소리 지르는데 관심 좀만 가져줄래? 진짜 맛있어. 너 광어 지느러미 안 좋아하지? 응. 아 근데 한번 먹어봤으면 좋긴 한데. 아 싫어 싫어 싫어. 안 먹을래? 어. 솔직히 네가 싫다 그러자. 개 땡큐야. 나 야 이거 한번 더 먹어. 이번에는 간장 이거 섞어요. 초베라? 와 이건 미쳤는데. 아, 나도 줘. 이거 너 뭐 줄까? 너 골라봐. 이거? 야 이거 비늘이. 야 너 비브리오 벤처 걸릴 뻔했다. 어디? 이거. 어 맛있겠지? 이렇게 팍 찍어 맛있다니까? 너 이거 먹어봐. 그렇지. 어때? 부드럽고 쫄깃하고. 부드럽고 쫄깃하고. 자, 여러분 그럼 저는 이거 여러분 먹어봐야죠. 이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응. 야 이거 뭐야? 봉구스 회복 아니야? 자 요거를 콱 찍어가지고 고성사람 먹방 스타트. 자, 여러분 오늘 이 참돔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주자 그래서 잡아서 먹어볼 거예요. 이건 그냥 한 입 딱 베어 먹으면 아주 맛있지 않아? 그 북한 사람 아니야? 원래 약간 비슷해. 원래는 북이었잖아. 너무 심하다. 아 그래? 좀 조절해 볼게. 자 그래서 이 간장 이렇게 찍으면 이게 참 입에 살살 녹고 맛있지 않니? 근데 이렇게 그건 먹어본 적이 없지 않니? 이거 맞아. 속초 우누누니 형님 있잖아. 이거 똑같은 거잖아. 자 바로 이거 한번 먹어보겠자니. 초베르자니. 야 이거는 그냥 솔직히 여러분 초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밥 따로 한입 뜯어. 근데 엄청 맛있다. 뜯기는 재미가 있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여러분. 흘리건데요. 흘릴 것 같아? 어. 이제 한 방에 가자니. 안 돼. 괜찮아 이 정도면 주먹만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초밥을
밥 좀 빼. 맛이 느껴지겠어? 진짜 개걸스럽다. 먹는 게 이렇게 꼴보기 싫으면 안 된다는데. 물론 한다니. 손 이 가리는데 밥풀 묻어 있는 거 개 짜증 난다. 이거 간장다니? 와, 중간중간에 간장을 마셔줘야 될 것 같아. 싱가워? 그럼 간장 한 입 하고 하지. 진짜 어디 거지 같아. 너무 하니까 중간에 막장이나 간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초밥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돔 초대형 초밥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일단 뭐 맛은 그냥 사실 작게 해서 드세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처음 식감은 좋은데 중간에 너무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간장 같은 걸 투여해주면은 꽉 차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데 그럴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냥 썰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광고 영상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러분, 광고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광고도 받고 너무 행복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싱클래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헌터 F라고 제 코드를 치시면은 다른 장비들 같은 거 좀 선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싱클래시 해봤어? 언니 너가 안 시켜주잖아. 나만 할 거예요. 파이어!